네, 반갑습니다. 여자 해보자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네,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해보겠습니다. 둘, 셋.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여자 인사성 너무 항상 90도. 일단 또 한 번씩 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의 카리스마 있는 반전 래퍼, 매력적인 여자, 아령입니다. 매력적인 여자. 네, 안녕하세요. 여자에서 색깔 있는 보컬, 빛나는 여자, 규랑입니다. 빛나는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의 섹시한 여자, 이소입니다. 섹시한 여자. 네, 안녕하세요. 여자에서 리더이자 멘토가 맡고 있는 천상 여자, 보리입니다. 네, 보리 씨까지. 천상. 여자.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의 감성 보컬 시크한 여자 리나입니다. 시크한 여자까지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 지금 여자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아직 데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합니다. 사실 데뷔 1집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1집에는 오히려 힘을 안 줄 때가 있거든요. 2집부터 우리 열심히 하자. 1집은 정말 좀 해보는 무대다. 그래서 1집 보면 조금 어설프지 않나 이런 무대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 이렇게 잘하는 비법이 뭡니까? 리더한테 한번 들어보죠. 저의 잘하는 비법은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연습만이 탈피입니다. 연습 얼마 정도 하세요? 하루 종일 네. 그럼 개인적인 시간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치 나가시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여자를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장 털털한 멤버는 누구예요, 그러면? 가장 털털한 멤버? 네. 우리 리더. 본인이라서 몰랐어. 본인이라. 털털한 매력. 아니, 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아, 리더인데 네. 다 챙겨주고 하면서 막 털털하게 잘 대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카리스마 리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카리스마보다는 좀 엄마 같은 느낌으로 털털하게. 그럼 가장 귀여운 멤버? 저희 막내랑 여기 아령이 친구. 막내는 좀 섹시함을 맡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섹시함과 귀여움을 같이? 네, 그래서 공존하고 있어요. 아, 그럼 섹시함과 귀여움의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찍으시는 분들, 갑자기 또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는데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스틸 사진을 찍은 와사비 형 어디 계시죠? 와사비 형? 갔어요? 어디 와사비 형 어디 계세요? 저쪽이요. 와사비 형? 저쪽에. 어디요? 저쪽에? 와사비 형께서 스틸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가운데로 좀 나오시고 와사비 형을 보시고 섹시와 귀여움이 가득 담긴 분 이게 같이 섞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사비 카메라 들어주시고요. 자, 갑니다. 와사비 형, 자, 노출 맞춰주시고요. 아이에스 감도 맞춰주세요. 갑니다. 레디, 큐! 감사합니다. 와, 와사비 형, 빠른 포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자. 요즘에 그 걸그룹 정말 많죠? 네, 걸그룹 정말 많아요. 그러면, 노래 실력은 좀 어떤 팀을 담고 싶어요? 여자는. 저희가 가장 담고 싶어요. 네. 마마무. 시스타. 마마무도 시스타 노래 굉장히 잘하니까. 그러면 혹시 춤은 또 어떤 팀을 잡고 싶어요? 춤. 저희가 퍼포먼스 걸그룹이라니까. 포미니 팀인데. 포미니. 아니, 예능감은 어떤 팀을 잡고 싶어요? 예능감은. 저희 다 예능감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 뛰어나다고요? 누가요?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개런티는 어떤 그룹을 남겨줘? 개런티. 네. 개런티가 지금 가장 핫한 걸그룹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슈퍼 네. 그럼 빨리 또 시스타의 개런티에 맞춰서 이제 2003년에 행사를 하게 되고 뉴욕 그렇게 가서 이제 대학을 좀 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맞추면 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인정하세요. 서운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곡을 바로 청해 듣도록 하고 부끄러워 줄 텐데. 자, 어떤 곡 준비되셨죠?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저희 여자라는 곡입니다. 아, 그 인사할 때 그 멜로디가 들어있는 곡.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여자라는 곡은 굉장히 뜻이 한 퍼포먼스가 있는 노래니까요.
포옹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준 무대 여자, 여자의 여자, 여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열심히 앞쪽에 있게 해주세요.